이렇게 고약 걸려져 있던 거는 여기를 지갑으로 옮겨서 쉬는 시간 잠깐 나온 거라 이렇게 시내 나오는 게 오랜만이야. 예전 직장이 많이 다니고 옷도 시대 그쵸. 우리 집에 있는 크롬 인형들도 많이 택박스를 가고 있어. 아, 시내까지 오는데 막 28분 정도 걸렸어. 거의 30분 가까이 왔고 이거 샀거든요. 포커게임 배트 안에 칩도 궁금하고 막 해본 적도 없는 거 같아. 게임도 하고 싶고 가방도 탐나고 이 가방이나 인형도 막 잔뜩 집어넣어서 렌도 같은 것도 막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메이크업 가방 편하지 않은 맛을 담당하고 이거 뒤에 트랙이 버리면 가방만 남잖아요. 궁금해서 없지. 회사 가져가서 퇴근해서 좀 놀아야겠다. 가면은 이제 회사 가면 한 1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제가 밥 먹고 한 20분쯤만 지나갈 것 같거든요. 1시 10분까지 지나가고 아 힘들어. 지금까지 도착했어. 이것도 2,000원짜리 큰 걸로 사고 1시 전까지 짬이 먹고 잘 가야겠다. 밥에 돌려와가지고 다 녹았어. 원래 먹잖아. 안 먹은 치즈 먹는 치즈 찍고 안 해. 나 뭐지? 맛있게 먹어야지. 화장실 갔다 두 개 들어있네. 하나는 비닐 깎고 하나는 비닐 안 깎고. 오빠 플라 사달라 그래서 이거 사비로다가 코카콜라 큰 얼음. 아 나이트클럽이야.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해. 그래서 이렇게 크거든요. 코카콜라 큰 얼음 음료랑 이패도 늘 시켜놔가지고 핸드폰 충전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라서 퇴근하니까 맨날 7시 8시에 그냥 지난번에 안 먹고 놔뒀는데 오자마자 먹으니까 맛있다. 순간 안에 이거 만두처럼 들어있는 맛있어. 굿. 잔국수가 와서 맛있게 먹을게요. 볶음밥도 있어요. 점심쇼 디저트 39 진짜 유명하다 그래서 두 잔 시켰어요. 원래 이것만 시키려 했는데 한 잔이 사려면 가격 최소 주문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소탕도 샀거든요. 소탕거든요. 아파트인가? 이거가? 그 다음에 민트크림 치즈 이쪽으로 라떼 두 개 텀블러 너무 귀엽고 리유저블이라 재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비싸도 샀어요. 가격은 17,000원. 비싸게 샀거든요. 그래도 좋아요. 오케이 좋아. 육사시미는 처음 먹어봐요. 오케이 육사시미. 이거는 마다이 소스 있지? 맨날 배달음식만 시켜 먹으면 안 좋은데 맛있겠다. 네 이렇게 좋아. 진짜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촉촉촉 하시면 처음 먹어. 맛있어. 오늘 우리 신선한 게 뭐야 맛있는 거. 고추장이야. 맛있다. 인제 선물도 있어요. 특별 선물. 샐러드도 있고 먹을 게 많아서 비빔밥 이렇게 비빔밥 소스들 맛있어. 이거 고추장인가 봐요. 비벼 먹는 건가? 여기다?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아. 이제 이것도 있거든요. 김이랑 맛있다. 치즈 맛있게 먹을게요. 소금당 달콤한 소스 약간 채소에 넣어 먹어야 될 것 같아. 고추장 그리고 야채랑 배
제 요켓. 우야 체인 페이 치즈 맛있다 좋아 이렇게 따먹어 볼까요 맛있다요 치즈를 왜 먹고 김을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치즈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맛있다 진하고 그때 줄었는데 맛있어 근데 김이랑 먹으면 짜니까 얘랑 배랑 야채랑 요렇게만 먹는 걸 추천해 드리고 좀 짠 이유는 소금장을 찍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소금장까지 김 플러스니까 짠 거고 소금, 김, 치즈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치즈랑 육회 넣고 싸도 돼 진짜 맛있다 김 없이 육사시미에 배랑 치즈, 야채까지 와사비까지 있어서 아우 교사맛 와사비만 너무 찡 근데 쉬울 때는 부드러워 맛있어 배도 시원해 만족스러워 나도 맛있다 맛있어 그냥 소금 먹으면서 끝이 없어 배고팠거든요 점심에 불닭볶음면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배고팠겠어 빨고있어 지금 응? 하나 다 먹고 얘도 거의 밥 먹고 응 다 먹고 이거 배고파 죽겠어 미니어처 하우스 3,000원 아기자기한 지방소품이 있어요 붙어서 누구예요? 선물 받은 거 마음에 들어요. 예쁘다. 선물 받아서 팬티요 좋아요. 오늘도 지금 출근. 아 싫어 안 돼 아 피곤해 별로 말일이라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일도 없는데 별로 집 나갈 때만 많고 벌어지는 돈은 별로 없고 투잡 뛰고 싶은데 체력도 안 되고 날씨가 좋네 날씨는 항상 좋아요 드디어 샀어요. 오늘 아침에 왠지 있을 것 같아서 검색하니까 돈도 없는데 또 그런 걸 또 잘 찾아서 박스에 스크래치 있다는데 걱정되네요. 괜찮겠죠? 물건에.